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비디오 리액션 비디오 요청 진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루스코입니다. 루스코 예전에 3명의 래퍼가 같이 했던 단체곡 캥캉? 그 곡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봤던 래퍼죠. 근데 이 래퍼가 이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다. 브라더후드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으니까 이게 상당히 끝내주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저희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진짜 많이 왔어요. 이건 피처링의 컨트리라는 래퍼와 션 프로듀서죠? 예, 네, 션이 프로듀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뮤직비디오를 아까 살짝 돌려봤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비디오를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보니까 터프한 분위기와는 달리 의외로 어떤 크루 멤버들 간에 아니면은 같은 어떤 브라더들 간에 약간의 그런 사랑, 뭔가 약간 단결? 파업? 약간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의외로 밝은 분위기의 곡이라서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비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생각이 드는데 약간 비지도 갱스터 바이브의 음악들을 들려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루스코의 음악도 약간 그런 느낌과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두절미하고 보죠. 루스코의 브라더후드 피처링 컨트리 션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Go 약간 옛날에 키세이브의 잊지마? 약간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 비트인 것 같아요. 아, 저 그런 비트 스타일 좋아합니다. 예전에 주니어 셰프가 키세이브의 잊지마를 만들었죠. 뭔가 LA 웨스트코스트 바이브를 캄보디안으로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저 장소 같은 게 실제로 그 캄보디안의 후드가 저런 곳인가요? 제가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캄보디안 힙합 뮤직비디오들 중에 본 것 중에 진짜 그 힙합적인 바이브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이 루스코라는 래퍼의 톤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의 분위기와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 뭔가 좀 더 러한 느낌의 래퍼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래퍼가 컨트리 되게 후드의 모습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 컨트리라는 래퍼는 스타일이 되게 저 펑키한 느낌이 있네요. 랩플로우에서 이렇게 다들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GTA5 같아. 어떻게 보면 비지 이후에 오랜만에 보는 캄보디안 갱스터 랩? 갱스터 랩 뮤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션이 비트를 잘 만든 것 같아.
아까 그 차 위에 렉서스? 차 위에 앉아있는 장면은 되게 멋있었다. 루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브라더후드 잘 봤습니다. 그런 게 있죠. 막 뭐 BG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래퍼 스투핏 영도 그렇고 약간 그런 LA 웨스트코스트 바이브를 약간 캄보디아하고 약간 커넥션 해가지고 좀 믹스해서 보여주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스투핏 형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정말 팬이어서 갱스터 랩 바이브들의 음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LA의 느낌을 가져오면서 약간 갱스터 바이브의 느낌을 가져오는 음악들을 만드는 캄보디안 래퍼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비즈 이후에는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루스코가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을 잘 가져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아쉬운 거는 약간 톤 자체를 톤 다운해서 랩을 했으면 더 멋있는 랩핑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약간 곡의 분위기가 러한데 거기에 맞춰서 좀 상당히 좀 러한 랩핑, 러한 톤을 가지고 좀 랩을 했었으면은 더 이 곡이 좀 더 수화에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뭐 저의 외국인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뮤직비디오 퀄리티는 되게 좋습니다. 뭔가 저는 이렇게 캄보디안의 어떤 동네 후드의 모습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비디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보진 못했거든요. 굉장히 좀 아 저런 느낌으로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었던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